근대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고종 황제는 1904년 1월 열강의 틈에서 대한제국을 중립국으로 선포하고 발전과 안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 열강은 고종 황제의 꿈을 무참히 무너뜨렸다. 청일전쟁 후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난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러시아의 남진과 아관파천 이후 일본과 러시아의 상호견제를 이용하여 중립국을 선언했던 대한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다. 1905년 일본의 대승리로 끝이 난 러일전쟁. 러일전쟁 승리는 일본에겐 영광의 정점이었지만 대한제국에겐 나락의 시작이었다. 미국과 영국,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 지배를 승인받은 일본은 대한제국을 거침없이 식민지로 몰아갔다.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는 일본의 대한제국 점령을 미국이 인정해주는 대가로 미국은 필리핀 식민지 경영을 인정받았다. 이른바 가쓰라 테프트 조약이다. 1905년 11월 9일 한국에 온 일본의 전권 특명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주 내용으로 하는 5개 조항의 한일 협상 조약을 내밀며 고종을 협박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인준하지 않았으나 이토는 18일 조약 체결 사실을 내외에 공표했다. 이것이 바로 을사보호 조약이다. 고종 황제는 국권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며 여러 나라의 특사를 파견했다. 을사조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여 파기시키려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준은 그곳에서 자결하고 만다. 또한 이 시기 고종은 대한제국의 부국을 위해 황실의 내탕금을 금계로 바꾸어 부국 강병을 준비한다. 그러나 경운궁의 잦은 화재로 금괴와 내탕금은 사라지고 만다. 러일 전쟁이 1904년 2월에 있었는데 고로부터 딱 두 달 뒤에 1904년 4월 달에 경운궁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러일 전쟁 전후에서는 사실상 경운궁을 비롯해서 서울 거의 전역을 일본군이 사실 점령하다시피 하고 통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일본 쪽에 그 방화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러일 전쟁 전후에서 일본 그 고종 황제는 사실은 그 평양에 이궁을 만들고 그쪽으로 천도를 할 것까지 염두에 두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도를 비롯해서 러시아와의 결탁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을까. 또 고종이 가지고 있던 비밀 서류 또 비밀 자금 여러 가지가 불을 냄으로써 그 모두 다 불타 없어지고 고종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칙령 제319호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을 발표한다. 이른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이다. 한반도에 일본의 총독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대한제국을 병탄하고 나서 그 이 한국 이 지역 땅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조선이라고 바꿨죠. 왜 조선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까? 옛날 조선은 중국의 4대 종을 하던 나라, 자주 독립성이 없는 나라. 그 아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는 대일본제국 하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지역 땅. 이제 이러한 의식 구조를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대한제국, 제국을 선포했을 때 국호는 대한이죠. 대한이라는 이름은 결국은 자주와 독립의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대한이라는 이름을 기피하고 조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일반인들이나 일본에서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 자꾸 대한제국도 조선조선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비칭에 가까운 원래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조선징, 조선 이런 식으로 다 자꾸 이제 표현하죠. 열강에 굴하지 않고 외세에 꺾이지 않는 나라를 꿈꾸며 외친 이름은 조선이 아니라
대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제국을 설립할 때는 그거를 이제 기존에 있던 한을 사용해서 대한제국이라 썼습니다. 따라서 일제 식민이 된 뒤에 제국이라는 측면에서 대한제국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걸 쓰지 않고 그냥 과거에 나왔던 조선을 사용했던 걸 보이던데. 우리는 대한제국의 국호를 망각하고 대한제국 시기를 구한말이나 이조말로 부르고 있다. 또한 일본은 대한제국과 함께 잊혀져가고 있는 고종황제를 무능한 독재자로 만들므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을 분열시키는 작업도 착수했다. 이끼다의 한일합방 소사. 조선은 쇄국 끝에 개국은 하였으나 대원군과 민왕후 일족 수구파와 개화당이 계속 대립하는 가운데 황제마저 무능하여 밀어닥치는 외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국권을 일본에 내주고 말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로 일본 침략주의자들이 고의로 만들어낸 이론임에도 한국 사회 일반론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로서 이용된 논리이다. 하야시의 조선통사 등의 서적을 통해 당쟁과 외척이 조선 정치의 암적 요소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 개화파와 수구파의 극한 정치적 대결이 조선을 파멸로 이끌었다면서 고종황제를 무능한 군주로 끌어내렸다. 이런 일본의 세뇌 교육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도 고종황제를 나라를 빼앗긴 무능한 군주, 유약한 군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홍릉. 고종황제와 명성황후가 합장돼 영면한 곳. 그러나 만국의 황제 고종은 능호도 없다. 일본은 황제의 능호도 짓지 못하게 하여 명성황후의 능호를 쓰고 있는 것이다. 홍릉은 고종황제의 능호가 아닌 명성황후의 능호다. 유일하게 능호도 없는 황제 고종. 지금도 우리는 일본이 각인시킨 대로 고종황제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국 공사관에 몸을 의탁했던 치욕의 주인공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